오늘 내일 적어도 일주일 동안 광화문의 광장에 천만 명이 모인 정도로 방송들을 할 겁니다. 자, 제가 조국이가 왜 사퇴했는지를 잘 알아봤더니 바로 이분 때문이었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는데 당신 공산주의자야 뭐야 그랬더니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들이 됐습니까?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사퇴했던 쪽팔로 얘기를 못했겠죠. 조국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됩니다. 나는 김진태 때문에 쪽팔에서 사퇴했다. 김진태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수 아이콘 의리의 김진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밤 좀 새려고 군고구마 모자까지 쓰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밤 3시까지요? 아 근데 좀 너무 덥네. 예, 오늘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하고 왔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국 그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온 국민이 이 추위에 여기까지 나와서 고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문재인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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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씩 하니까 목이 아프네. 제가 문재인 하면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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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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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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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하면 구속 세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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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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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광화문에서 하룻밤 새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 불빛이 끝이 없습니다. 유튜브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5대양 6대주에 계신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지금 이 연단에서 저 끝까지 이 불빛이 끝을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뻗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선 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만약에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 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애국가도 부를 수 없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외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이 조국을 꼭 구속을 시켜야 되겠는데요. 조국의 죄명이 뭐겠습니까? 죄목이. 이 정경심은 11가지 제목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나는 11가지까지는 안 돼. 어? 나는 그 중에 몇 개밖에 안 돼. 이렇게 벌써부터 지금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의 제목은 뭐냐? 뇌물입니다. 뇌물.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번에 그 정경심이 구속된 혐의 중에 WFM이라는 회사에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2억 4천만 원이나 헐값에 사들이는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 회사가 정경심에게 2억 4천만 원이나 싸게 이 주식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국이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부부가 같이 2억 4천만 원에
바로 뇌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딸이 부산대 의전을 해서 200만원씩 6번이나 장학금 받은 거 기억하시죠? 두 번이나 유급을 당하고도 장학금을 받았어요. 1200만원. 이거 뇌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뇌물 맞죠? 자, 그러면 산수 한번 해봅시다. 2억 4천만원 더하기 1200만원. 2억 5200만원이 뇌물입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는요, 특가법에 뇌물을 1억 이상만 받으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러분. 1억만 받아도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2억 5천을 더 받았으면 징역을 2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다음은 공수처 얘기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공수처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공수처가요, 전 세계에서 이런 비슷한 것을 하는 나라가 몇 개냐? 여러분 아십니까? 딱 두 군데, 중국하고 북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공수처 법안을 중국 거를 뺏겨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아니, 전 세계 자유민주국가에 얼마나 좋은 제도가 많은데 이런 것은 다 하나도 따르지 않고 하필이면 저쪽 나라 중국, 북한이 하는 거. 중국의 무슨 국가감찰위원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하는 데 쓰는 이런 공수처는 폐지하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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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다가 시간 늦으니까 다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죠! 여태까지 우리가 집회하듯이 몇 시간 하고 집에 가고 몇 시간 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은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오늘은요, 이미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그냥 이 광화문 바닥에서 거저 깔고 담요 덮고 하룻밤 잽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들도 용감하게 싸우고 국대 떡볶이 사장님도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가 하룻밤 새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자, 다 같이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열기가 너무 뜨거워.